한동훈과 용산의 미묘한 갈등이 아주 재밌습니다. 먼저 윤석열과 관저에서 자주 술을 먹는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총선에서 대참패한 후에도 한동훈 위원장이 주변 사람들과는 다 식사하면서도 대통령의 식사 초대에는 응하지 않았다며 신뢰는 바닥이다. 총선 치르는 과정에서도 신뢰가 어긋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10초 통화라고 하는데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당대표 나간다 한 것도 의례적 통화라며 10초다, 15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10에서 15초에 될 얘기냐라고 조소했습니다. 해단부는 원희룡도 기자회견으로 폭로하며 아주 꿀쟁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뭐 정보직을 따르면 원래 한동훈이 정진석한테 전화했다가 예의가 아니라며 울며 겨자먹기로 전화했다가 윤석열이 잘해봐라 하고 바로 끊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주 재밌는 상황인데 관련해 대통령실은 현재 한동훈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 아주 불쾌한 기분을 숨기지 않았는데 아마도 최혜병 특검 입법 청문회로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한동훈이 불을 지른 것이라 봤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어날바 특가 구경하시면서 재밌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청문회를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그리고 안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를 크게 느꼈다는 거예요. 안 그치? 들어갔더니 뭐 그야말로 그냥 눕혀놓고 때리는 수준으로 참 아름답습니까? 아무런 방어가 안 되고, 그 나와가지고 조율이 하나도 안된 증인들이 뭐 말하자면 원래 같으면 청문회라든지 상임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하면 정부 기관 증인들이나 이제 뭐 참고인들 같은 경우는 미리 원내 지도부하고 어느 정도 상의도 좀 하고, 여당, 예, 국힘. 그렇죠. 여당이랑 뭐좀 상의도 좀 하고, 어느 자료까지는 공개를 한 다음에 이걸로 가지고 받아치고, 이게 이제 서로 작전단다고. 합이 맞아야 되는데, 아니, 아예 없으니까, 지들끼리, 증인들끼리도 합이 안 맞아요. 서로 다른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노출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 그냥 두면은 앞으로도 계속 민주당에서 청문회 열 건데 판판이 박살 나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청문회에서 신범철이 큰 실수 하나 했거든요. 예, 그렇지. 예, 큰 실수 하나 했는데 뭐 보통 이제 국민의힘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발언 시간 확보해가지고 신범철한테 너 이게 어떤 얘기인지 다시 얼른 말을 바꿔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그렇지. 네, 공감합니다. 특히 이 특검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준다. 말도 안 됩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수사를 추천하고 최후 판단까지 하겠다는 건 민주적 통제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법원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의 수사, 유무죄 기소 의견을 하급 법관들이 무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사실상 특검 수사 결과가 재판 결과로 직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특검이 전부 불기소 처리하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기소를 하면 이건 망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대법원장 지명 특권안이 사실상 제외되고 변협 추천 인사 중 야당이 2인 선택, 대통령 최종 1인 지명으로 바뀐 게 요즘 특검 임명 절차 방식입니다. 이걸 이렇게 물타기를 한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 이런 간단한 논리를 언론들은 보도를 안 하죠? 몰라서 안 하는 자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알면서도 애완견이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 삼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추가로 대법원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장모를 2심에서 풀어준 판사도 대법관 후보가 되었죠. 그가 그러면 앞으로 어떤 판결을 하겠습니까? 특히 나머지 3명도 사법연수원 23기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은 절대 동의해주면 안 됩니다. 제발 강하게 나가주시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